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한 차림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제 뭐 만들어 먹을지 이제 재료 같은 걸 보고 있는데 막 물을 끓이고 불로 막 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아, 이렇게 더운데 불 앞에 또 있어야 된다니. 그래서 오늘은 좀 시원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더위가 한층 풀리니까 이제 가을 먹거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을에는 뭐가 제철이죠? 그렇죠, 전어가 제철이죠. 오늘 시장 가서 전어회를 떠왔거든요. 전어회로 물회를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에 소스부터 만들게요. 일단 회 사면은 이런 모듬 양념장 주잖아요. 오늘은 이걸 조금 활용할게요. 고장, 주스젓, 간장 반큰술, 매운 거 좋아하면은 와사비 살짝 넣으세요. 예,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참기름 살짝, 식초 3큰술, 설탕이나 물엿 2큰술 잘 섞어주세요. 보통 집에서 물회 만들 때 물에다가 그냥 양념장 섞어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냉면 육수를 사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게요. 초고추장 말고 고추장 사용하시는 분은 고추장 한 스푼에 식초랑 설탕 이런 거 양좀 늘리세요. 저는 채소를 별로 안 넣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사놓으면은 자취생이 이걸 언제 다 먹겠습니까? 깻잎은 채로 길게 굵게 썰어줄게요. 양파는 예전 집에 있었어요. 양파도 채를. 보통 소면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저는 365일 내내 다이어트를 달고 살죠. 면 대신에 실곤약을 사용할게요. 칼로리가 적은. 따로 손질 필요 없이 그냥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이렇게 물기만 빼주면 됩니다. 짠! 이거 전어는 5마리 10,000원에 시장에서 샀습니다. 요만큼은 그냥 회로 먹고 요거는 물회로 먹을게요. 이거는 하나 얼려져 있는 거 샀고요. 하나는 그냥 안 얼린 거 샀어요. 육수 한 개만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살얼음이 있어야죠. 여기에 만든 양념장, 깻잎과 양파, 실곤약, 한쪽에 전어도, 통깨찹, 대박인데? 처음에는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소면 대신에 실곤약을 넣어서 먹어봤는데 여러분, 소면 대신에 실곤약 진짜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소면은 약간 툭툭 끊기는 그런 감도 있고 조금 있으면 불어버리잖아요. 근데 실곤약은 그런 것도 없고 뭐 끓일 필요도 없고 약간 씹는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쫄면이나 냉면의 그 질김하고는 틀린 그냥 호로록
투르륵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소면 대신에 실고약 진짜 한번 넣어보세요. 추천합니다. 강추, 강추. 오늘은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가을 제철 전후로 시원한 물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물로 사용해도 되지만 냉면 육수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